열 번째 시간에는 내외부 연계 모듈 구현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연계 모듈 구현하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시스템 혹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이기종 어플리케이션 혹은 다른 이기종 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IT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통합 혹은 어플리케이션 연계라는 용어를 쓸때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각각의 시스템 혹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기능으로 혹은 핵심 솔루션으로 EAI나 ESB라는 개념이 있어요. EAI하고 ESB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EAI는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ESB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통합 및 프로세스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EAI 같은 경우는 기업 내 이기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합 범위로 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는데, 그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처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생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반면에, ESB 같은 경우는 기업 내는 물론이고 기업 외적으로도 외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통합이라는 측면이 바로 외부적인 외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우리 프로세스에 통합시키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EAI하고 ESB 같은 경우는 다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변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EAI에 대한 설명을 보게 주고 다음 설명하는 것을 어떤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문제 혹은 ESB 설명을 보여주고 다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AI나 ESB 같은 경우는 우리 세부적인 이 스펙, 이 목적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통합 범위, 그리고 확장성, 활용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는 할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두 개의 개념이 서로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구분은 지어줘야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정확하게 답안화를 할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 EAI하고 ESB에 대한 구성도입니다. 하나의 기업 내에 있는 거고 ESB 같은 경우는 기업 외에 그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EAI 구성 요소는 뭐 EAI 플랫폼이라든지 어댑터, 브로커, 비즈니스 플로우 워크플로우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EAI 구성 요소 네 가지를 쓰세요라고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EAI 구성 요소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네 가지 이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대략적인 내용만 쓴 거기 때문에 과연 EAI의 구성 요소를 쓰세요?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올까요? 아니면 EAI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다음 구성 요소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올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달달달달 외워주시지는 마시고, 단지 이 구성 요소를 보고, 아, 이건 EAI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 EAI의 구축 유형도 같아요. 뭐 포인트 투 포인트라든지 허브 스포크 그 다음에 버스 형이 있는데
이 버스형은 우리가 앞에 봤던 ESB랑 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버스형이죠. 네. 뭐, 구축 유형에 대해서는, 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그림이 있었으면 훨씬 더, 뭐, 이야기가 쉬웠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 그림을 많이 넣어놓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약간, 좀, 아쉽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구축 유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세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 그 각각의 구분 유형에 대해서는 알아두실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SB 개념을 줄게요. ESB 구성 요소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까 전에 EAI 설명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어떤 ESB 구성 요소를 보고 이게 아, ESB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학습은 돼야 된다 라는 점. ESB 적용 프로세스라고 있는데 여기 ESB 비전 정의 서비스 식별, ESB 설계, 구현,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달달달달 암기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다만 하나의 프로세스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ESB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 시험에서 ESB 도입 효과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단지 ESB 도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효과를 낼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대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도출해내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웹 서비스 방식. 웹 서비스 방식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웹 서비스잖아요. 웹 서비스 방식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진화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겁니다. 왜냐면 웹 서비스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인터넷만 되면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웹 서비스는, 상당히 모바일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바로 키워드는 SOAP라는 거, 그 다음에 WSDL, 그 다음에 UDDI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SOAP라든지 WSDL, UDDI를 직접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이세 개가 그웹 서비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SOAP라든지 WSDL, UDDI라는 개념이 딱 보였을 때 바로 우리는 직관적으로 웹 서비스를 얘기하는구나라고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SOAP라든지 UDDI, WSDL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각각의 설명 부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웹 서비스 구성 요소는 이렇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범용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이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죠. 이런 그림이.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런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더 시험 유형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 혹은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뭐예요? 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웹 서비스 구성 요소는 SOAP, UDDI, WSDL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시험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0번째 시간이었던 내외부 연계 모듈 구현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